안녕하세요, 로루 여러분. 오늘은 쪽지접기를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정사각형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직사각형이 될수 있게 반을 접어 주세요. 사각형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이번엔 삼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끝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돌려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놔준 다음 첫 번째 선이 쭉 당겨서 이쪽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직선은 직선 맞춰주고 이쪽 선은 옆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직선 맞추고 옆선도 맞춰서 접어주세요. 방금 접었던 선 중앙 기억해주세요. 돌려서 끝이 이쪽 표시해놓은 중앙선의 중심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돌려서 끝이 쭉 당겨서 색종이의 끝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직선 맞춰주세요. 색종이 끝과 끝이 맞도록 접어주세요. 직선도 맞춰주세요. 돌려서 잡고 여기 선의 끝과 이쪽 중간 선 맞춰서 접어주세요. 돌려주세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쭉 당겨서 선이랑 직선 맞춰서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아래쪽에 세모, 작은 세모, 제일 위에 꼭지점 접어주세요. 접고 오른쪽만 자국내주세요. 나머지 네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돌려서 삼각형 위에 맞춰서 잡아주고 오른쪽으로 쭉 돌려서 작은 삼각형 위에 맞춰서 접어주고 오른쪽으로 쭉 마지막 작은 삼각형 위에 꼭지점 맞춰서 접어주고 쭉 다시 뒤집어주세요. 아까 접은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위에 선 접고 접은 선 넘어가도록 이쪽도 접고 선 따라서 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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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접고 접어주세요. 그리고 들어서 오른쪽 들고 넣어주세요. 뒤집어서 나와있는 끝부분들 접어주세요.
뒤집어 주세요. 짠! 이렇게 쪽지접기를 한번 해봤어요. 여러분도 쪽지접기 한번 따라해보세요. 안녕!